천천히 내려서 천천히 스퀘어 되잖아. 하세요 여러분. 주구장창 레슨 안 받아도 돼. 진짜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골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드라이버를 쳤을 때 많은 분들이 어드레스부터 실수를 한다. 이렇게 갖다 놓지. 뒤에다 놔야 되니까.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어깨가 다칩니다. 헤드 페이스를 가운데 놓으세요. 제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은 이론적인 걸 굉장히 많이 뺄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뭐냐? 그냥 이렇게 하세요예요. 그냥 해! 말하기도 귀찮아. 이제 하도 얘기했어. 지금부터는 그냥 공식이야. 연습하는 공식. 뭐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레슨을 받던 저 말고도 다른 유튜브를 보던 수많은 연습법이 있어. 근데 왜 여러분들이 그 연습법을 보고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 되지 않냐? 왜? 100%로 치니까. 100%로 치면 절대 못 고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연습하는 공식은 뭐냐면 10개를 쳐요. 그 대신 어떻게?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딱 10개. 그게 뭐? 힘, 스피드를.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잘못하는 거는 가운데 놓은 상태에서 채가 여기다 놓는다고 하니까 몸이 다친다는 거. 그러면 드라이버를 쳤을 때 여기 내 몸의 중심에다 놔라. 그래 놓고 10%로 치세요. 끝. 이 노란 선보다 내 머리가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끝이에요. 너무 쉽잖아.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쳐요? 이렇게 치잖아. 100%로. 100% 치면 못 고쳐요. 이건 신이 와도 못 고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떠한 습관을 고친다는 것은 빠르게 하면 인지가 안 된다. 인지가 안 되면 그건 고칠 수가 없어요. 옆에서 계속 프로가 그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인지가 안 돼. 난 안 하는데? 잔소리뿐이 안 돼. 그거는. 그러니까 가운데 놔요. 가운데를 놓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상향 타격을 나가서 머리를 그냥 뒤에다 둘라고. 이게 끝이야. 드라이버는 이게 가장 기초이자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럼 들었다 내려오면 어떻게 돼? 찍혀 맞잖아. 그러니까 빼치겠지. 아니면 나가면서 머리가 이렇게 나가. 체중 이동한다고 나가. 그럼 또 어떻게 돼? 찍혀 맞겠지. 그럼 또 빼치겠지. 슬라이드 하니까 돌리겠지. 그냥 무한반복 개미지옥에 빠지는 거야,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가운데 놓으면 최저점을 지나서 팔이 뻗어진 다음에 따라가면 돼. 자, 가운데 놓고 여기다 놔도 올라가면서 맞으면 내 몸이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한단 말이야. 보세요. 20%. 저는 여러분들 설명을 하기 위해서 30%씩 올릴 거야. 그러면 3개에서 끝나겠죠, 저는. 근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10개는 쳐라. 약속해요, 저랑. 오늘 이거 보고 내일 가서 연습하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어렵게 만들어서 그래. 간단하게 얘기해야지. 저는 이제 2개 쳤으니까 한 60 정도로 올라갈 거야. 딱 놓고 똑같아. 양발 붙여놓고 머리 중심 잡으려고 헤드 그냥 가운데 놔. 가운데 놓은 상태로 그냥 움직이지도 마.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말고 이 상태에서 그냥 약간 팔로만 든다는 느낌을 들어서 자 60% 이렇게 됐죠. 그럼 체중이동 되든 뭐 풀스윙 되든 상관없어. 이 포지션이 나가면 안 돼. 아마추어의 자료가 저는 어느 누구보다 많다고 생각해. 제 경험상 60% 정도 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됐어요? 쫓아나갈 거야. 이게 유형 1, 유형 2는 뭔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할 거예요. 그래서 10%, 20%, 30%, 40%를 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다 제가 다 계산돼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이건 그냥 무작정 알려주는 게 아니야. 무조건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끼는 거지. 박프로가 가운데 놓고 치라고 했고 머리 나가지 말라고 그랬고 야 다리 뛰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치려는데 왜 난 이게 안 될까? 여러분들 어퍼 쳐요. 그리고 손목이 풀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과도한 체중 이동합니다. 이게 그냥 정답이에요. 그냥 이해하지 마세요. 오늘의 컨셉은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고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야. 생각도 하지 마. 제 말을 그냥 100% 믿어요. 여러분들이 일단 엎어치면 헤드 궤도가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니까 이쪽으로 땡긴단 말이야. 땡기니까 나도 모르게 몸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엎어쳐? 이렇게 가? 이렇게 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10%, 20%, 30%, 40% 정도를 해놓고 여러분 찾아야 된다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딱 세 가지만 지켜라. 자, 첫 번째 그냥 가운데 놔라. 두 번째 머리 뒤에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양발이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골프를 잘 치기 위한 이 세 가지 동작이 나와야 되고 이게 잘 돼서 100%까지 간다? 그럼 여러분들 그냥 마음대로 치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 제가 말한 대로 가서 연습장 가서 똑같이 연습하세요. 아, 일단 어퍼치니까 내가 힘을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은 헤드가 이렇게 돌아오니까 내가 느끼지 못해도 너무 찰나의 순간 어퍼치면서 헤드 무게가 이쪽 땡기니까 내 몸이 이렇게 딸려가는 거야. 제가 이걸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거를 정말 느끼고 정말로 완벽하게 통제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론을 설명을 하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가니까 몸으로 느끼라는 거야. 어떤 걸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니면 왜 이게 안 되는지. 일단 업어친다 그러면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안 되잖아. 그럼 난 여기서 힘 안 쓰면 된다니까 여러분.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드라이버를 쳤을 때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 문제니까 그냥 가운데 다 들어서 10%로 나서 여기서 스퀘어 돼야 돼. 여기서 저 어때요? 가운데 놓고 백스윙 들어서 여기 뭐 신경도 쓰지 마. 여러분들이 일단 체크를 완벽하게 해야 되잖아. 업어치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자, 이렇게 볼게요. 업어친다? 어떻게?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맞을 거야. 거의 끝에. 아니면 이렇게 되든가.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정말로 단순하지만 이걸 못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여기 가운데 맞아야 되잖아, 여기. 가운데 맞춰야 되는데 보세요. 백스윙 들었는데 그냥 왔는데 이게 안 되잖아. 그럼 몸 이렇게 나가 있고 체중이 이렇게 돌려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 너무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맨 처음에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고 가운데 놓은 상태에서 뭐 티를 하나 꽂던 아니면 이거 공을 놔 여기다 뒤에다가. 집에서 있으면 어떤 거 하면 되냐면 책 아니면 이런 박스 아니면 골프 박스 없으면 이렇게 한 줄짜리 한 줄짜리 여기다 이렇게 딱 놔요. 아니면 이렇게 놔도 돼. 이렇게 놓고 천천히 내려서 천천히 스퀘어 되잖아. 하세요 여러분. 주구장창 레슨 안 받아도 돼. 진짜로.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냐. 여기서 스퀘어를 맞춰. 이랬을 때 여러분들 체중 분배가 이렇게 돼 있지 않게. 그냥 정답을 드릴게. 체중을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돌리지도 말고 뭐 팔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것도 하지 마. 그냥 들었다가 내려서 여기서 스퀘어 맞춰. 이랬을 때 몸의 포지션 완전 반듯하게. 끝. 가운데 왔을 때 스퀘어가 아니라 헤드페이스가 무조건 앞에 나가 있는 분들이 90%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약 10에서 15% 나올 거야, 여러분. 제 말이 아닌 것 같죠? 설마 나는 아니겠지? 요거 생각하신 분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안 알려준다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만한 거를 할 수 있는 걸 알려준다니까? 골프를 잘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잘못하는 것을 제거해 나가야 돼. 그 제거해 나가는 동시에 뭐를 해야 돼요? 올바른 걸 찾는 것도 같이 해야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연습을 했냐? 들어서 천천히 와서 이 연습을 천천히 해야지. 처음에 10%부터 시작을 해서 갖다 놓고 뒤에다 놓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야지. 가운데 놓고 머리 뒤에다 놓고 채 여기다 놔요. 여기다 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래 이 포지션이야. 딱 갖다 놔. 자, 머리 어디 있어요? 노란선보다 뒤에 있죠? 잘 보세요. 저는 몸을 하나도 안 움직일 거고 헤드를 그냥 그대로 어드레스 갖다 놓으세요. 그럼 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어드레스 포지션이 오네. 이거를 맞춰야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빵! 땅! 그대로잖아. 빵! 했을 때 여러분 몸을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와서 이렇게 팔만 갖다 봐. 이렇게 돼 있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저는 100%로 갈 거예요. 갔죠? 자, 요 정도예요. 자, 그대로 올게요. 저는 동네 프로니까 이 정도는 칠 수 있다니까? 정답은 하나야.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될 건 어떻게? 양발을 붙여놓고 이 노란 선보다 머리가 나가면 안 되고 그 상태에서 들어왔을 때 가운데 놓은 상태 여기서 스퀘어가 되고 있는 힘껏 세게 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갖다 놔봐. 이렇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다음 스윙 때 해야 된다는 체중 이동. 어떠한 뭐 이런 뭐 이런 동작. 이런 동작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든지 배워나가는 과정은 순서라는 게 있고 그 빌드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지만 골프에서 기본 중에 기본 기초공사가 나는 잘 돼 있냐 안 돼 있냐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이렇게 확인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거니까 어느 날은 잘 맞고 어느 날은 안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유기도 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보강을 해야겠죠.